아기를 낳고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와중에 갑자기 속에서 확 이렇게 불쑥불쑥 치받는 이 감정, 엄마로 살기 너무 힘들다. 이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엄마 혼자 육아하기 힘들 때, 정보는 많지만 내 아기에게 만든 정보는 없을 때, 권양아 원장과 함께해요. 엄마의 육아 어려움 공감하며 함께할게요. 다올베베닷컴. 배워본 적이 없는 육아, 저절로 되는 줄 알았던 엄마다움. 우리는 출산의 고통만 잘 견뎌내면 엄마라는 역할이 낯설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너무 되고 싶어서 엄마가 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나만 엄마답지 못한 것 같고 내 모유양은 왜 이렇게 적은지 원망스럽고 남편의 도움은 실질적이지가 않고 인터넷 정보들은 서로 상반된 이야기들을 하고 수학 선생님의 한마디는 가슴을 깊이 찌르는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껏 나름 난 괜찮은 여자야 하고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아기 앞에서는 사소한 것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동안의 교육 과정 속에서 육아를 배워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그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맞닥뜨린 출산과 육아의 현실에 더 크게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막연히 힘들 거야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고 오직 나에게만 향했던 시선과 생활 패턴들을 온전히 아기에게 돌려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내려놓고 아기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해줘야 하는 엄마라는 역할이 엄청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그 무거움의 무게감은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죠. 아기가 성장하는 긴 기간 동안 엄마라는 역할의 무게감에서 내가 장시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큰 겁니다. 나와 아기 사이에서 하는 줄다리기. 제가 사실 첫 아기를 낳았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꺼내놓지 못했던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기보다 더 소중한 나였습니다. 아기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잘 돌봐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또 열심히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아, 이거다 하지 말고 얼른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 막 이런 거에 시달렸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양가 감정. 죄책감. 아기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엄마답지 못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애쓰다가 막 화가 나고 노력하다가 눈물이 막 나고 아기가 좀 울면 외면했다가 막또 미안해서 또 달려가고 이런 것들을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했어요. 저의 이런 죄책감이 가득한 감정은 제가 수많은 엄마들을 만나고 호칭하면서 아, 나만의 감정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들 왜 다들 같은 고민을 하면서 표현하지 못하고 숨기며 힘들어 했을까요? 모성을 평가하는 은밀한 메시지. 이러한 엄마들의 죄책감의 근본에는 무의식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강요받는 모성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있어요. 엄마가 되었으니 이렇게 해야지 무언의 압박을 주는 사회. 전통적인 모성에는 이런 거야 하면서 문화적으로 강요받아요. 또한 우리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동화책, TV 프로그램, 또한 여러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좋은 엄마란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다 버리는 그런 엄마라는 어떠한 모성상에 대해서 배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 하는 각자의 바람도 있고 많이 공부한 만큼 현대 여성으로서 일에 대한 성취감도 느끼고 싶어요. 이와 동시에 전통적인 모성애로 아기를 잘 키우길 바라는 우리 가족들의 기대도 있죠. 그래서 엄마들은 신생아를 키우는 시작부터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생겨요. 완벽주의와 양육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여성으로서 큰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광고 속 완벽한 이미지, 행복한 엄마의 모습들은 잠재의식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무언가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 잘못되었어. 라고 막 지적을 합니다. 엄마에게 수치와 당혹감을 느끼게 합니다. 수치와 당혹감의 힘을 교묘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은밀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제임스는
습관은 영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이상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고 망가져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려 한다고 말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 아름답게 아기를 잘 키우는 엄마들, 또한 아기의 육아의 방식을 적용할 때마다 탁탁탁 잘 맞았다고 막 블로그에 쓴 엄마들, 수많은 SNS, 인스타그램에 너무 아기를 잘 키우고 막 깨끗하게 집을 해놓고 완벽하게 보이는 엄마들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이 이상적인 엄마의 모습은 도처에 있어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현재 세수도 잘 못하고 머리도 잘 못 감은 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나 지금 뭔가 되게 잘못하고 있어. 나 지금 뭔가 놓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나 자신의 사고방식도 바뀌어서 나도 그 잣대로 다른 엄마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돼요. 뭔가 조금 부족한 엄마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막 가르치려는 그러한 습관도 생깁니다. 엄마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 나만 잘 안 되고 있어, 나는 애를 잘 못 키우나 봐 하면서 낙담하고, 나는 부족한 엄마야, 나는 정말 모성애가 없는 엄마인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면서 자존감은 바닥, 죄책감은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애가 셋인 제가 고백합니다. 오리들이 강 위에 유유히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물 아래에서는 삐삐삐 헤엄치는 발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요. 모유 수유를 완벽하게 아는 엄마들도 예전에는 고군분투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완벽한 육아란 없어요. 광고, TV, SNS들이 보여주는 미치지 못할 허상이 주는 은밀한 메시지에 이제 속지 말아요. 육아라는 첫 경험과 시행착오들을 덤덤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엄마가 되어가는 길 위에 서서 갑작스럽게 주어진 엄마의 삶은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몸은 엄마가 되었지만 마음이 엄마가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도 지금 엄마가 되어가는 성장통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나도 점점 엄마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완벽할 수 없고 미숙한 상태임을 인정하세요. 나는 엄마의 역할을 학습 중에 있고 아이를 위해 사는 삶에 적응 중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토닥여주세요. 또 미래의 걱정을 미리 확 대출해갖고 땡겨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들은 스스로 발달하고 성장합니다. 우리 아기들은 절대 엄마의 걱정에 갇혀 살지 않아요. 머릿속을 가볍게 비우고 아기에게 더 집중하는 거예요. 엄마의 소소한 노력들이 값지고 소중합니다. 완벽한 엄마는 세상에 없어요. 완벽하려고 애쓰다가 지치지 말자고요. 꽤 괜찮은 엄마면 충분해요. 그리고 내 삶을 내 것으로, 아이의 삶을 아이의 삶으로 서로 함께 합을 맞춰서 매일매일 즐거운 일상을 저축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엄마들 힘내세요. 저도 아이 셋 키우면서 엄마가 되는 여정을 다 겪어왔어요. 우리 엄마들은 이제 출발한 거예요. 제가 응원하고 축복합니다.